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EDL 워크플로우 세 번째 시간인데요. EDL에 대한 어드밴스한 기능들을 여러 가지로 한번 알아보려고 자,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려고 프로젝트 매니저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누르셔서요. 프로젝트를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EDL 파트 3. 자, 해서 하나 새로 만들고요. 자, 여기 프레임 레이트를 원래는 좀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번 시간에 그 초반부에 공부를 했듯이 클립 인포가 되면은 그 프레임 레이트대로 정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대로 유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요. 클립이 있는데, 클립을 임포트 할 때부터 EDL을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예제 파일에 가면은 RedEpic S3D라는 그 4K짜리, 5K짜리 HD RED 파일이 예제 파일에 들어있으시죠? 그런 다음에 마우스로 버튼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어떤 메뉴가 있냐면 Split and Add Folder into Media Pool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Add Folder Based on EDL into Media Pool이라는 게 있습니다. Split and Add Folder into Media Pool은요. 여기에 보시면요. Left, Right, Red 파일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해상도가 4800x2700짜리 Red 파일이 있는데, 자, 저희가 그 편집 작업은 프록시로 내린 오프라인 MOV 파일로 작업을 하더라도, 그 색보정을 할 때는 원본 파일을 가지고 색보정을 해서 4K나 때로는 뭐 이렇게 그보다 더 높은 해상도의 작업을 가지고 원본 그대로 작업을 가지고 색보정을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미디어들을 다 가져오시잖아요. 그럼 편집해서 쓰인 것도 있고 안 쓰인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굉장히 파일 그 디렉토리가 복잡하게 되어져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필요한 것만 가져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Split and Add Folder into Media Pool라고 Add Folder Based on EDLs into Media Pool인데 여기 밑에 있는 서브 폴더는 말 그대로 서브 폴더까지 지원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Split and Add Folder into Media Pool로 가져오시면요. 어떻게 가져오냐면 클립을 갖고 오는데 필요한 것만 갖고 오는데 그 EDL에서 사용된 구간만큼만 인아웃이 잘려서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Split and Add Folder into Media Pool 클릭한 다음에 데스크탑에 가서요. 버전 1 라이트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누르면은 얘가 묻게 됩니다. 24프레임인지 30프레임인지 30프레임이죠? 오케이. 누른 다음에, 자, 핸들 사이즈. 앞뒤로 정확하게 자를 건지, 아니면 앞뒤로 핸들을 뭐, 예를 들어서 0.5초씩 줄 건지, 아니면 1초씩 줄 건지 묻게 됐는데요. 만약에 30프레임 기준이라면 앞뒤로 핸들이 여기 30이라고 적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앞뒤로 핸들이 30프레임씩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져오시는 거라서 만약에 트랜지션 같은 거 넣을 때도 유일하게 트랜지션을 가지고 든 것을 만약에 1초 단위 넣을 때는 15프레임이 필요하겠죠. 반이니까. 그래서 15프레임 할수 있고요. 0이라고 한 다음에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Split and Add. 자, 그러면은 자, 디퍼런스 프레임 레이트니까 프레임 세팅하고 다르니까 맞출 건지 묻게 되고요. 맞춘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져오는데 클립이 10개가 들어옵니다. 10개가 들어오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보면요. 이렇게 클립이 잘려서 해당 클립이 이렇게 잘려서 들어온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EDL에 있는 필요한 만큼만 얘네들이 잘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딱 쓰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게 Split and Add고요. 그리고 Remove 누르고요.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이번에는 Add Folder and Subfolder Based on EDLs into Media Pool. 오히려 Split and Add는 별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핸드 사이즈라든가 뭐 잘려져 있는 구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Add Folder and Subfolder Based on EDLs into Media Pool이에요. 그래서 얘를 딱 누른 다음에 자 원하는 EDL을 선택하면요. 이 클립 중에서 여기서 편집에 쓰인 원본 파일만 이렇게 가져오실 수 있어요. 얘인데 원본 파일이 MOV 파일 EDL이라도 똑같은 TC를 가지고 있는 레드 파일 EDL을 가지고 오는 거죠. 여기 보면 R3D 파일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가지고 다시 컨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에디트에 가신 다음에요. 자, 임포트 EDL 그래서 버전 2 또는 버전 3. 자, 버전 1 EDL 오케이 누르면은 버전 1 EDL 컨펌이 되고요. 마우스 런치 버튼 EDL 버전 3 하면은 말 그대로 버전 3 EDL 컨펌이 됩니다. 자, 두 개가 틀린 거죠? 자,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필요한 임포트만 가져온 다음에 이렇게 원하는 대로
평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필요한 것만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오실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import 쪽의 명령에서 EDL을 사용하는 명령을 공부를 했으니까요. 다시 edit 탭에 간 다음에 여기에서 사용하는 명령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import에 가시면요. import에 가시면은 자, EDL to new 트랙까지 저번에 저희가 공부를 했었죠. 그럼 이번에는 timeline marker from EDL입니다. 이건 뭔 소리냐면요. 자, 선택한 다음에 제가 버전 3 EDL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EDL의 recordIn점에 이렇게 마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커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 마커에 자, 해당 네임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해당 네임은 여기 프레임, 여기 이 네임은요, 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제가 설명을 따로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마커가 들어가고요. 사실 EDL이라는 거를요, EDL, 버전 3 EDL, EDL을 텍스트 에디터 분석기로 문서 이렇게 보면요. 자, 요런 식으로 정해지게 되는데, 요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마커에 텍스트가.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X는 닐네임이 없기 때문에 AX로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클립, 비디오의 컷이라는 얘기입니다. 컷하고 디졸브가 있어요. 소스 인포인트, 소스 아웃포인트, 레코드, 시퀀스 인포인트, 시퀀스 아웃포인트. 요렇게 정해져 있고요. 요렇게 정해져 있는 게 바로 어디에? 텍스트 에디트 인덱스, 타임라인 인덱스에 그대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듀어레이션 이렇게 보시면요. 듀어레이션 이렇게 정해져 있죠. M2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는 뭐가 적혀져 있는 거냐면은 두 배만큼, 원래 30이 돼야 되는데 15란 얘기가 바로 두 배만큼 리타임이 걸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리타임이.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인덱스만 보, 인덱스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이 인덱스만 보더라도 어떻게 EDL이 연결되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미디어 탭에 온 다음에 제가 예를 들어서 얘네들 클립을 이렇게 없애버릴게요. 리무브. 리무브 하면요, 에디트 오면 얘는 오프라인 클립이 뜨게 됩니다. 오프라인 클립이, 만약에 그 오프라인 클립이 뜰 때도요, 자, 정상적으로 자, 여기에서 클립을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요, 가지고 오시면 다시 온라인으로 떠요 얘네가. 근데 저는 오프라인 클립을 일단 뜨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프라인 클립이 뜨면요, 자, 여기에서 얘네들 클립 오프라인이죠? 그래서 선택해 주시고요. 버전 1번에도 오프라인이 그대로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익스포트 한 다음에 자, 미싱 클립 EDL 하시면요. 자, 정상적으로 EDL을 출력하실 수도 있고 미싱 클립 EDL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누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어디에? 데스크탑에 제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것들만 EDL이 생성돼서 바깥으로 다시 나가고요. 이것을 다른 작업자, 다른 뭐 편집 프로그램, 편집 쪽에 이렇게 공유를 해서 이렇게만 이렇게 저희한테 달라 그러면은 그 부분만 이렇게 컨펌을 해 다시 저희한테 오면은 그 원하는 영역만 다시 이렇게 필요한 영역만 살릴 수 있습니다. 요럴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미싱 클립이고요. 자, 그런 다음에 EDL 쪽에 가서 보시면요, 임포트하고 익스포트 할 때 보면은 루징 파일 네임 매치, 에디셔널 클립 위드 루징 파일 네임 매치, 에디셔널 클립 위드 타이트 파일 네임 매치라는 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가 이렇게 미싱 됐을 때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징 파일 네임 매치 가신 다음에 자, 원하는 EDL을 선택해서 OK를 누르면은 자, 이렇게 어떻게 돼요? 다시 들어오게 되죠.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루징 없어졌던 것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루징 파일 네임 매치가 있고 타이트 파일 네임 매치가 있죠. 루징 파일 네임 매치, 타이트 파일 네임 매치. 그래서 루즈 파일 네임 매치는요, 어떤 거냐면 확장자를 무시하고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쓸모가 더 많아요. 타이트 파일 네임 매치는 확장자 익스텐션까지도 매칭을 시켜서 가져오겠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요, 저희는 자, 이렇게 편집을 했어요. 편집을 했는데 어떤 식의 편집을 한 거냐면 여기에 있는 건 지금 레드 파일입니다. 아까 전에 만들었던 프록시 파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프록시 파일하고 자, 여기서 프록시 파일을 제가 가져와서 데스크탑 프록시 파일 여기 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그리고 as 오프라인 레퍼런스 클립으로 가져온 다음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링크 as 오프라인. 자, 그런 다음에 요렇게 보면은 자, 옆에는 타임라인 코드가 TC 코드가 이렇게 있어서 번인이 돼 있어서 얘기가 프록시 파일인지 확인하실 수 있죠. 레드 파일이고 레드 파일이기 때문에 얘가 뭐를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안 나오네요. 자, 컬러 탭에 가시면은 얘가 레드 파일이기 때문에
자, 카메라, 레드 정보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로 되어 있는데, 클립별로 하시면은 이렇게 어떻게 하셨어요? 컬러 스페이스하고 이렇게 레드의 메타데이터를 이렇게 변경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레드 파일로 변경을 하신 거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HD로 되어져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UHD 사이즈로 하셔도 지금 OK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UHD 어플라이. 자, 하셨고요. 지금은 자,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처음부터 UHD로 하신 다음에 설정을 변경하셔도 자, 이렇게 돼서 무리 없이 UHD 해상도의 온모 사이즈를 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컬러 탭으로 오셔서요. 자, 보면은 여기가 레드 파일로 되어져 있어서 클립을 하면 이렇게 클립의 변경, 속성을 변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sRGB 변경하고 싶고, 컬러 스페이스, 레드 감마 3, 그리고 커브, 레드 로그 필름, 이런 식으로 변경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EDL 컨펌을 했을 때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왔을 때의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봤고요. 여기에 이렇게 임포트 창에 있는 모든 것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워크플로우로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유용하게 워크플로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익스포트에 있는 거는요. 임포트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EDL의 어드밴스한 기능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셨습니다.